오늘이 바로 11월 4일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 날 열리게 되니까 일단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미국 대선 D-Day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실마리 대선과 연결지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초박빙 대선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를 집계한 여러 여론조사들을 집계해서 통합한 그런 수치들 차트화해봤는데요. 일단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0.3%포인트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 48.4%, 해리스의 지지율 48.1%로 정말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질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이라 이 여론조사만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 트렌드가 포착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9월 이후 치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며칠 동안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다시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막판 뒷심을 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기에 이번 대선은 정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를 한 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오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도 그리고 2020년에도 꽉 잡고 있던 주였는데요. 이곳을 뺏길 가능성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오와주의 조간신문인 디모인이 해당 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47%,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로 해리스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이를 그래프화한 사진을 또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이 아이오와주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꽉 잡고 있던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꽤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은 사실 이미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된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진행했더라고요. 무려 7,457만 건의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사전 투표에 나섰을까 보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40%,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40%가 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지금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의 득표율은 지금 득표율이 아니죠. 그 참여한,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그런 비중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 속에 지금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경합주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요. 지금 경합주 7곳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더 높은 곳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이 되겠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더 높은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지하는 정당의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로만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지금 네 군데에서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사전투표에서 지금 적극적인 그런 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전투표에서도 초박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31일부터 빅스 지수 갑자기 치솟더니 현재 21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박빙인 만큼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속 앞으로의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가 함께 올라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극명하게 갈려있는 정책들은 어느 정책들일까요? 핵심 정책 차이 한번 보시죠. 일단 에너지, 자동차, 규제, 세금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에너지, 석유와 천연가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면에 해리스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고요.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해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또 내연차에 대한 2천억 달러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역시나 친재생 에너지와 맞물려 있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속하겠다라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규제 측면도 볼까요?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그래도 규제 강도가 낮고 민주당이 규제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 섹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바구니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것이라는 게 추측입니다. 또 세금 측면도 한번 볼까요? TCJA, 그러니까 Tax Cut and Jobs Act라는 세금에 관련된 TCJA를 연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게 트럼프 측이라면 반대로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는 부자 증세와 함께 이 TCJA를 연장하더라도 조건부로 연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수혜주를 또 찾아봐야겠죠. 공화당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화석 에너지, 천연가스와 오일, 원자력 측면에서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연 기관차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가 되겠고요. 다만 식료품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갈려 있는 정책 속 공통분모에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중정책,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관세 인상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요. 제조업 관련해서도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리고 핵심 제조업 측면에서는 지원을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들 동일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재배치, 그러니까 리쇼어링, 그리고 미국 내 생산 장려가 트럼프 측의 정책이 예상되는 정책이 되겠고요. 해리스 측에서는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인프라 측에서도 좀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고요. 또 공공장소 현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꺼낸 바 있습니다. 또 해리스는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업체 세금 공제와 주택 건설 또 재건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와 방산 측면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공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나토를 재검토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자력 방어를 위해 방산에 대한 그런
규모를 좀 더 키울 수가 있겠죠. 또 자국의 국방 보안 강화에 대한 그런 니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측면에서도 항공우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또 민간 방산업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 추진 정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 섹터의 경우 반도체와 AI 그리고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밀리지 않고 싶어하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AI,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또 제조업, 핵심 전략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AI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건설 인프라 측면에서 부동산과 건설 인프라 수혜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우주와 방산까지도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도 있지만 공통 분모를 보이는 차이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은 어느 손을 들어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쏠림이 가중화될까요? 아니면 해리스 쪽으로 쏠림이 가중될까요? 운명의 날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